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오늘 7월 27일 화요일 마감 방송 그리고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큰 폭의 또 변동성 가져온 그런 하루인데요. 시장 잠깐 보자면요. 비교적 양호하게 전일 또 해외시장, 미국시장이 신고가 랠리 또 한 상황이 있었으니까 장 초반에 괜찮았고 조금 흔들릴 때 중국이 상당히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중국 한번 봐야 됩니다. 중국과 홍콩이 자 이거 봐요. 항생이 추가로 더 빠져버렸거든요. 이거 뭡니까? 이거 마치고 더 빠진 것 같네요. 우리나라 장 마감때 정도에 2%대 하락이었는데 이거 4.8% 빠지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좀 그런데 그죠? 자 중국도 2.4% 우리 장 마감 지금보다 더 빠졌네요. 그죠? 4시까지 하니까요. 중국은요. 자, 이 영향으로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도 장 초반에 양호에 가다가 흔들려 버린 그런 좀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자, 저렇게 되면 내일 또 조금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여기 60일 깨지면 곤란하거든요. 자체적인 악재가 아니라 이거 아시아권에 중국과 홍콩이 지금 중국이 빅테크 기업 그리고 사교육 쪽 이런 쪽 규제 강화한다라면서 그런 뉴스들 나오니까 중국, 홍콩 상당히 크게 흔들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일도 상당히 좀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자, 일단 기관 외국인이 코스피는 매수를 해줬습니다. 코스닥은 매도했고요. 선물도 시장이 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7,900개 매수를 해줬으니 그나마 코스피 양호한 흐름이었거든요. 코스닥도 중국과 홍콩에 비한다면 양호한 흐름인데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선물도 크게 밀리네요. 그죠? 다우 선물 다시 0.46%로 밀리고요. 0.32% 나스닥 선물도 밀립니다. 이렇게 되면 좀 좋지 않습니다. 자, 아까 뉴스부터 한번 챙겨보고 그러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맥스트, 메타버스의 대장주라 불리는 맥스트 따상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우리는 사업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끈 알츠라는 20% 넘게 빠져버렸거든요. 자 이래서 테마주가 무서운 겁니다. 오늘 제목은 테마주의 무서움을 알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 텐데요. 상당히 큰 폭으로 밀려버렸고요. 그 다음 자 아마존 가상화폐 결제 허용 사실은 묵은 이러면서 비트코인 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트코인과 메타버스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 종목들 한번 챙겨보죠. 자, 비트코인. 그죠? 전일 강세 보였는데 덜렁 따라가면, 그죠? 오늘 또 낙폭 좀 가져오고 추가로 더 하락하지 않겠습니까? 뭐 때문에 올라갔다? 아마존이 비트코인 결제 수단으로 한번 사용하도록 해보겠다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그 사실은 묵은해버리니까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메타버스. 나머지 종목들. 맥스트는 따상 가봐야 흔들립니다. 특히 알체라는요. 오늘 이후로는 이제 뺄 겁니다. 오늘 이후로는 뺄 건데요. 왜? 그 회사에서 우리는 아닙니다. 이래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테마로 올라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알체라 25%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챙겨보죠.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저는 못 따라간다.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죠? 전유물이지 못 따라간다 했는데 따라갔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2%입니다. 꼭대기, 최고 꼭대기 물린 사람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죠. 더 빠집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초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만큼 강하게 올라간 종목에 겁없이 들이댄 부분의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 정도에서 뭐 매수했으면 어떨까 몰라도요. 단기적으로 더블 임금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덜렁여기 사들어간다는 것은요. 상당히 이런 낭패를 각오하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메타버스 종목들도 다 좀 흔들립니다. 한빛소프트도 4%, 자이언트 스텝도 그러니까 들이대면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조정 더 받을 거 남았어요. 그러니까 들이대시면 안 돼요. 선익 시스템도 6%대 상승.
위즈윅 스튜디오도 마찬가지. 자, 덱스터는 그나마 꼭대기 있습니다만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한번 챙겨보죠. 비덴트. 자, 전일 10몇 퍼센트입니까? 16% 상승했고요. 오늘 5% 조정이니까 상승한 폭에는 뭐 그나마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만 추가 하락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기술 투자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다날까지 합해서 세 종목 중에서는 아마 가장 약세 보일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8% 빠지네요. 아침에 들었죠? 파리, 요 파리 아침에 들었다. 1번 눌러 예의야. 다날 2%. 다날을 가장 좋게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확연하게 주가의 흐름이 다르죠? 추세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뭐 딴지는 아닙니다만 여기 인근에서 닥터K와 그죠? 채팅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분이 있는데 어저께 올라갔다고 또 한번 댓글 남겨볼까 생각했다면 오늘 8% 빠지니까 남기려고 해도 그죠? 손가락이 쑥히 들어갔겠죠? 차단시켜버렸으니까 아마 못 남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추세가 이렇게 강하게 무너지면요. 여기 위에서 주가가 위치해야 그 다음을 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저기 위로 올라가기 전에는 관심 가지면 아직까지 섣부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올라타고 난 다음에 관심 가져도 가져야 된다고요. 그죠? 뭐처럼? 뭐처럼? 다날 이런처럼 이런 애들처럼 이렇게 올라타고 관심 가져야 된다고요. 그죠? 비덴트도 비교적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이 철회했다 하니 철회까지는 아닙니다만 사실무근이다라고 했다니 어떨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테슬라는 또 한번 알아보겠다. 할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다. 채굴에 그죠? 채굴 시 환경 오염을 하지 않는다면 한번 고려해보겠다라고 말장난 막 했었는데, 경상도입니다. 막 했었는데, 자, 비트코인 좀 그래요. 조심해야 될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방송에서요. 방송에서 YG 플러스 TV 방송입니다. 마이너스 3%대 추천을 하더라고요. 와, 요걸 억수했어요. 이걸 지금 추천한다고? 추천하자마자 5% 빠졌어요. 8%니까. 추천하면 안 돼요. 더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닥터K처럼 여기서 추천해야지 오르고 오르고 30% 가까이 올랐는데 어디서 추천을 한단 말입니까? 야, 참 개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여기 인근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 여기서 매도해버렸습니다. 올라갔나요? 하루 더 가다가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매수 매도 시그널 퍼펙트죠? 그런데 오늘 추천하다니. 오늘 추천은 이렇게 추가로 더 가겠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더 처지기를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도 안 좋았는데 추천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 생각합니다. 자, 또 다른 그러면 예전에 급등주 신풍제약. 신풍제약. 바닥을 빡빡 기고 있죠. 바닥이라서 좋단 말 아닙니다. 급등한 종목들은 그죠? 이렇게 무섭게 빠질 수 있습니다. 매수 포인트 이런데 이런데 아니면 매수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신풍제약 사라고 이야기 한 번이라도 하던가요? 안 합니다. 그죠? 강하게 올라왔다 그대로 무너졌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 있고 관심을 좀 가져볼까라고 생각을 전혀 안한바 없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려야죠. 근데 여기서 딱 무너지면서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전혀 관심 없어요.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보면 고점에서 사면 왜안 되는지가 확연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덜렁 샀다면요. 3일 만에 30% 빠집니다. 32,000원에서 22,000원, 만원 빠지니까요. 자, 매수 포인트는 어디다? 맨 마지막 가능한 매수 포인트는요. 여기입니다. 여기 말고 살 만한 자리가 없어요. 근데 꼭대기 샀다면요. 3일 만에 그냥 30% 마이너스 30% 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나 힘들어 라고 주가가 이야기한다고 밑으로 처집니다. 처져요.
아직도 두산중공업 사 들어갈 때 아니다 생각합니다. 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그렇다면 카카오는 그럼 살만한가? 카카오도 좀더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카카오뱅크가 드디어 그죠? IPO 했는데 공모 시작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구설수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장 딱 했는데 처진다면 그죠? 처진다든지 반토막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충분히 조정받을 때까지 카카오 같은 종목도 충분히 기다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TV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죠? 카카오 관심 가져라. 카카오 사야 된다. 끝까지 한번.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사모아 들어가야 된다고 맨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돈을 얼마 가지고 얼마만큼 사모아 가야 된다는 겁니까? 맨날 나올 때마다 사모아 가야 된다 그러면요. 그죠? 돈은 한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포인트에서 그죠? 한 3분할 정도 생각하고 사모아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 해야 되는데 맨날 처질 때마다 사모아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좀 어폐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디오도 최근에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이런 소식이 있으면서 강하게 급등했는데 오늘 크게 무너집니다. 8% 인근으로 크게 무너지는 상황. 자, 셀트리온 삼행제도 오늘 좀 아쉬운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홀딩스와 셀트리온 헬스 케어 홀딩스가 합병한다 소식 나오면서 장 초반에 좀 강세 보였는데요. 무너졌습니다. 강세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져가지고 좀 아쉬운 흐름으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남북 정상 간의 전통성 전화 다시 개통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남북 경협 관련주들 상당히 강세 보였다가 그 강세가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 개최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니다. 그런 이야기는 없다라고 발표하면서 윗꼬리 달면서 좀 밀리는 그런 양상입니다만 일단 남북 정상 간의 통신선 다시 개통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남북 경협주 상당히 양호합니다. 자, S 트래픽은 철도 관련주인데요. 이거 관심 한번 가져보십시오. 저 관심 있어요. 경장님 반갑습니다. 관심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마트가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 인수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4%대 강세 보입니다. 다 돌려냈거든요. 이마트도 돌아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외국계 매수 많이 들어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신세계도 최근에 좀 상당히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돌아서려면 이제 기관 외국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보복 소비 이슈가 또 사라진 마당에 당장은 좀 강하게 가기는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좀 시간이 좀 끌겠죠. 자, 오늘 주요 종목들 한번 챙겨봤습니다. 자, 요점이 뭐다? 고점에 있는 종목들 덜렁 따라가지 마라. 고점에 있는 종목들 덜렁 따라갔다가는 큰 폭으로 밀릴 수 있으니 고점에 있는 종목들 따라다니지 마시라.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중국 그리고 홍콩발 악재로 크게 밀려서 좀 아쉽긴 한데요. 오늘 미국 시장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상당히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화살표 방송 안내 보시면요. 수익 현황 그리고 유료 회원 모집 안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들어요.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죄송합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죠.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back to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